막혔던 바리케이트를 뚫고 녹슨 철조망 너머 난 길로 달려간다. 아무 제재도 인적도 없는 뻥 뚫린 통일대교를 지나 버스가 멈춰선 곳, 남북출입사무소. 150여 명의 민간인과 어린 축구 선수들이 남과 북의 경계를 경의선 도로 따라 넘어가려고 한다. 핸드폰은 절대 안 됩니다. 어느 고아라는 장관님도 안 돼. 취재진에게만 허용된 카메라. 13년간 세계 148개국을 다녀봤어도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땅,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계기로 그 첫 걸음을 나선다. 바로 눈앞에 놓인 군사 분계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건너와 버렸다. 어리둥절한 가운데 경의선 철도길 따라 비무장지대를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버스. 저 멀리 저 개성 소박산이 눈앞에 보이셨다. 우리가 걸어서 가보지 못한 유일한 곳, 걸어서 평양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00km 남짓.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고 가는 여행. 버스로 서너 시간 안에 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북으로 향하는 서해 육로는 개성에서 시작된다. 영화관을 비롯해 높은 건물이 늘어선 시내 중심가엔 개성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북한 말로 살림집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창문에는 전력 사정 때문인지 도화지만한 태양광 패널이 걸려 있다. 개성을 빠져나와 금천으로 접어드는 버스 행렬. 풍광은 소박해진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 여름 태양 아래 익어가는 옥수수, 아니 강냉이 밭이 보인다. 처음 맞닥뜨린 북한의 자연 풍경. 우리네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새삼스럽다. 저건 어디 가는 거지? 어느덧 해질녘. 대동강 서쪽에 노을이 진다. 평양이다. 저기 올라가서 백호 빼지면 다 보이겠는데. 네. 높은 건물뿐이랴. 화려하기까지 한 평양 첫인상에 카메라 들고 허둥지둥 찍는데 기어이 한 소리 들었다. 자, 이제 촬영할 기회는 많습니다. 네. 지금은 그만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서울을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도착한 평양. 북측 유소년 축구대회 관계자들과 호텔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다. 기분이 어때요? 네? 기분이 어때요? 대박이에요. 뜻밖의 환대가 조금 쑥스럽지만 싫지는 않다. 방북단 숙소 양각도 국제호텔. 늦은 시간임에도 중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로비가 붐볐다. 최근 평양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는데 양각도 호텔은 시설 대비 가격이 저렴해 호텔 추천 사이트에서 높은 별점을 받는 가성비 좋은 곳이기도 하다. 수영장과 볼링장, 노래방 등 편의 시설도 다양하게 갖췄다.
이 중 우리의 발걸음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식당. 배가 많이 고팠는데 뷔페식이라 주저없이 고를 수 있어 좋다. 음식으로 보나 재료로 보나 요리 이름으로 보나 익숙하지만 뭔가 달라 보이기도 하는 음식들. 맛도 익숙하려나? 오리지널 가재미식혜를 먹어보네요. 가재미식혜, 오리지널 가리식 가재미식혜. 시장이 반찬이기도 했지만 맛은 어떨까? 어떠세요?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맛있어요. 되게 담백한 것 같아요. 네, 짜지 않고. 짜지 않고 달지 않아서 맛있어요. 47층 호텔에 내 방은 33층. 3등실로 가장 저렴한 방인데 나름 있을 것도 다 있고 깔끔했다. 우리말과 미묘하게 다른 명칭들이 재밌다. 괜한 설렘과 흥분에 잠이 오지 않는 첫 평양에서의 밤이었다. 결국 뜬 눈으로 맞이한 평양의 아침. 방에선 평양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대동강변의 아침 고요를 깨우는 부지런한 이들도 보인다. 한참 짓고 있는 고층 건물 뒤로 보이는 평양 화력발전소 굴뚝에선 연기가 부지런히 뿜어져 나온다. 양각도 호텔은 여의도처럼 대동강 한가운데 있는 섬에 세워진 평양에서 두 번째로 높은 호텔이다. 이제는 슬슬 나가볼 시간이다. 아이 못생긴 사람 낳고 저룩이나 애들 김선재 감독님인데 신문일입니다. 신문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쭈쭈쭈쭈쭈쭈. 아야오. 박명길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방북단 중 KBS의 안내를 맡은 북측 수행원들. 이들은 열흘 동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된다. 집은 어디 살아요? 여기. 개선문 여기. 아, 개선문 이쪽에 있네요. 방에서 내다본 평양 곳곳이 어딘가 확인도 해봤다. 선생님이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하면 좀 자주 어디서 만나자 약속 많이 잡으시는 곳은 어디예요? 번화가? 번화가라고 해야 될까요? 평양대업장 앞에. 평양대업장이 어디 있어요? 평양대업장이 유춘구역에. 여기. 비록 계획표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일정이지만 말문이 트이면서 서로 조금씩 가까워진다. 첫째가 비서라고 이야기할 때 첫째가 군대 이야기, 둘째가 체육 이야기, 셋째가 군대에서 체육 이야기.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북측이 준비한 공식적인 첫 일정은 무엇일까? 최근 조성된 화려한 여명거리와 영생탑을 지나 인민문화예술공연장 425 문화회관, 세련된 원통형 아파트가 돋보이는 광복거리, 그리고 북한 최고 높이의 마천루 류경호텔에 이르기까지 거리에서 눈을 사로잡는 것은 압도적인 규모의 건축물들이다. 18년 전인 2000년 생방송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진행하며 평양에 한 차례 와본 전인석 아나운서. 그때하고 또 많이 달라졌네요. 물론 이런 개선문은 똑같지만 주변 분위기라든가 사람들 분위기가 10년이 강산이 한 번 변한다면 두 번 변했는데 여기는 한 세 번, 네 번 변한 것 같은 느낌.
60m 높이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북측이 자랑하는 개선문. 안내원이 그 내력과 의미를 열정적으로 해설해준다. 1년 2개월입니다. 북과 남, 남과 북의 체육인들이 민족적인 슬기와 그 기계 역시 세계만방에 떨쳐갈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 맞은편에 위치한 김일성 경기장.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조별리그가 한창이다. 본격적인 개막 전인데도 경기장을 찾아 예선 경기를 느긋하게 즐기고 있는 북한 주민들. 최근 북한에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면 주로 인터넷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TV로? TV로. 아... TV, 신문. 네. 그러면 그 북쪽 방송에서 스포츠 관련 뉴스가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도 그만큼 요구하는 만큼 충족시킬 만큼. 그런데 이때 11m 골철이던 미술은 실수인거 많다고. 여자 축구 선수단의 북측 수행원과 무심코 이야기를 나누던 한준이 KBS 축구 해설위원. 북측 여자들도 싫어한다는 체육 얘기에 빠져든다. 그럼 메시, 로날드 다음으로는 누가 많이 알려져 있나요? 수아레스, 뭐 네이마르, 우리 조금 빠트. 그리즈만. 지금 살짝. 그리즈만. 베일. 오. 로날드하고 베일하고 탄치메이지 않을까? 리얼 마드리드에. 로날드 다음에는 제 눈에 들어온 게 베일이 들어온 거예요. 팀에서. 네. 리얼 마드리드 팀에서. 로날드가 최근에 리얼 마드리드를 떠난 건 아시죠? 예, 당연히. 예. 로날드가 없으면 베일이 더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건 진짜 전문가적인. 아, 로날드가 없으면 베일이 더 잘할 수 있다. 아. 네, 네. 로날드 같이 있으면 조금 눌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보통 내공이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마음을 열어가게 되는 남과 북. 어느덧 서로 박수까지 쳐주고 있다. 평양에서의 주요 일정만큼이나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 남이나 북이나 공통적인 화제는 바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 서울레면은 어떻습니까? 만든 방식 같습니다.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 면도 우리는 하얀색이죠. 약간 밀가루 뭐지? 밀가루. 그러니까 메밀만 있는 그 순메밀 맛인데 약간 평양냉면은 전분이 조금 들어있는? 면이 전분 들어있고 쫄깃쫄깃한. 드디어 불붙은 남북 냉면 자라. 참전을 아주 그냥 확실히 하십니다. 아니, 그냥 엉덩이 잡아야죠. 뭐죠? 사실 또 하루에 뭔가 좀 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리지 않으면 필요해. 가서 불수만 먹고 그러고요? 네? 다른 요리도 국수 먹을 때는 차분 부족하지만 안 돼요. 국수만 먹을 때. 아, 국수 먹으러 갈 땐 작정하고 물을 덜 마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평양 시민들도 줄을 서서 먹는다는 바로 그 옥류관 냉면. 자, 기자들 빨리. 남북 화합과 교류의 현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옥류관 냉면이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옥류관 냉면이다.
여기가 그 유명한. 네, 옥류관이네요. 근데 여기 차림표도 있습니다. 옥류관에서는 그냥 국수를 기본으로 판매한다고. 그러면은 맥주도 있어요. 대단하겠죠. 평양의 또 다른 명물 대동강 맥주도 덤으로 맛본다. 너무 차지 않게 하지만 시원하게 마시는 게 이곳 요령. 제가 이렇게 제가 마셔본 맥주 중에서 특히 이제 북측에서 먹을 수 있는 맥주 중에서는 대동강 맥주가 가장 명물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흑맥주 비슷한 맛도 조금 나면서 하여튼 그 독특한 향취가 있는 맥주입니다. 뭐 들고 있는 그리고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뭐 번호가 있는데 번호에 따라서 맛이 약간씩 다릅니다. 번호가 높을수록 쌀 배합률이 높아 맛이 부드럽다고 한다. 저는 평양냉면 나왔습니다. 평양냉면 드시는 방법 아십니까? 밝혀주세요. 우리 국수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드시는 걸 보고 조금 군침을 흘리다가 먹어야도 맛있단 말입니다. 일단은 요거 평양냉면을 육수물에 식초를 주면 맛이 없습니다. 내가 스님 제가 해드리는데 네, 예, 괜찮습니다. 고명을 6% 밀어넣고 6% 밀어넣고 국수팔에다가 국수팔에다가 식초를 둡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다음 피자 육수물에 직접 치면 육수물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감칠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수면에다 하면 조금 더 쫄깃쫄깃해지고 비밀은 쫄깃쫄깃한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휘저어서 육수물을 너무 차지 않게 얼음 없이 나오는 육수. 바로 이 육수에 비법이 있단다. 소, 돼지, 그리고 꿩과 닭까지 배합해 우려낸 맑고 시원한 맛. 아, 육수가 우리 서울에서 먹는 거하고 좀 틀려요. 굉장히 깨끗해요, 맛이. 잔미가 하나도 없네요. 옥류관인데 저쪽에서 네, 옥류관 운영하는지 알겠네. 한 그릇 싹 비운 한준희 해설위원. 후식으로 메밀차를 마시며 평을 한다. 요즘 냉면집 탐방이 유행인데 그래도 옥류관까지 탐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옥류관 먹었습니다. 옥류관에서는 대동강도 보인다. 바람 없는 맑은 날씨. 8월 평양은 35도, 36도로 연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었다. 서울이나 평양이나 삼복더위에는 강변이 최고인가 보다. 버드나무 가로수 그늘도 양산과 손부채도 소용없는 무더위. 이런 날 딱 가면 좋을 곳으로 향했다. 물을 좀 미끄럽게 타고 쫙 떨어지고 찍으러 와요. 지금 찍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 큰 물놀이 공원. 바닷물이 출렁이는 듯한 인공풀엔 남녀노소 사람들로 가득하다. 골뱅이요, 골뱅이. 이거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관식으로 돼 있습니다. 관식으로 세 명이 동시에 내릴 수 있는 골뱅이 1, 그다음에 저쪽이 열렸습니다. 관이 아니고 뚜껑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건 골뱅이입니다. 놀이기구의 모양을 따서 한글로 지은 이름이 정겹다. 저건 뭐예요?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판으로 이렇게 된 거. 네네네. 그거 보시죠. 급상승. 아. 갑자기 오르고 내린다는 뜻입니다. 용기 내어 기구를 타러 가는 어른들. 어디에서라도 풍덩풍덩 즐거운 아이들.
입장료는 13,000원 정도. 7살까지는 무료라고 한다. 실내 물놀이장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가 느껴진다. 연인, 친구들보다는 가족 단위로 놀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다.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워낙 길어서 한 번에 4시간씩만 놀 수 있게 제한한다고 한다. 여기에 치료 한증판이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쉽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과 체질에 맞는 그런 치료 한증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오시기에도 좋겠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오기에도 좋겠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를 해주시면 많이 위험할 것입니다. 여름철 평양에서 줄지어 들어가는 곳이 또 하나 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동굴. 거북이와 돌고래가 유영하는 이곳은 능나곱등어관. 일종의 아쿠아리움이다. 여기에는 180립방의 바닷물이 들어있으며 여러 종의 바닷물 고기들이 보금 자리를 폈습니다. 우리 곱등어관은 곤충 형상으로부터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이곳의 볼거리는 곱등어, 즉 돌고래 쇼다. 조련사의 손짓에 따라 고난도 묘기를 부리는 곱등어 쇼는 항상 만 원이라고 한다. 우리가 왔다고 남측, 북측 관객 한 명씩을 뽑아 쇼에 참여시킨다. 곱등어의 마음에 들어야 선물을 받는단다. 끄덕끄덕 여자 손님이 마음에 든 곱등어의 선물은 뽀뽀다. 이번엔 절레절레 북한 관객들이 빵 터진다. 힘들여 연기한 곱등어를 위해 관객이 수고할 차례. 남측 손님의 뜻밖의 몸개그에 객석은 다시 한번 호복절도. 한국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돌고래 쇼에 이어 인어 쇼를 보다 보니 40여 분간의 공연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요즘 평양에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가족 단위의 위락시설과 놀이공간이 대거 늘어났다. 우리가 알던 평양의 모습이 많이 변한 것 같았다. 그리고 평양 시민들의 여가 생활도 달라지고 있다. 알록달록 원색의 택시들이 물밀듯 들어선다. 평양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찾는 이곳. 올 7월 말에 문을 연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다. 입구의 커다란 수조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다. 1m 이상 되는 이 물고기는 철갑상어라고 합니다. 철갑상어는 사람 몸에 아주 건강한 소태에게 신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 철갑상어는 28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주사수채 궁금한 게 있다는 거 먹습니까? 이거 먹는 겁니까? 지금 이거 먹으러 가는 겁니까? 먹 잡수시는 거는 어린이하고 철갑상어가 더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탄상형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탄상형.
철갑상어역 대형 수조에는 조개, 자라, 해삼 등 식용 어패류가 보인다. 새소리 지저귀는 관상용 수족관은 칠색 송어, 연어 등 고급 어족이 헤엄치고 있다. 먹으러 왔다가 눈요기까지 제대로 할 수 있어서일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아 보였다. 7월 말 문을 연 이후 하루 1,000명 정도의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니 지금 평양 최고 인기 식당에 온 셈이다. 우리의 수산시장처럼 해도 뜰 수 있다. 영동어 해국수, 풀갑상어 해국수, 색소모탕, 영동어탕 해국수, 열리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따가 포장해서 주민들한테 이거 두근 가격으로 포장해주라는 거, 식사를. 그래서 이거 주민이랑 삼촌이랑 다 인민들, 우리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평범한 주민들이 들어와서 식사를 한단 말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아이들, 북한 어린이들이다. 몇 살이에요, 우리? 몇 살이에요? 네 살. 네 살? 네. 안녕. 이사껍게 해봐요, 이사껍게. 다리 들고. 인사. 다리 모으고, 인사. 대동강 수산물 식당 2층은 슈퍼마켓. 장 보러 온 가족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2층은 수산품 가공 매장 코너로 특화돼 있다. 표시된 북한 원화 가격에 0을 더 붙이면 얼추 대한민국 가격이다. 연어 대가리야. 민물 연어 생물은 킬로그램에 우리 돈 만 원. 털개는 킬로그램에 우리 돈 3,600원인 셈. 남측 취재진들에겐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었다. 모두들 기념으로 이것저것 사본다. 애누리 없이 잔돈 다 받는 계산원에게 짓궂은 농담을 건네본다. 너무 인생이 없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철갑 상어 아래 요즘 한국에선 가격이 오른 오징어까지 한가득 사니 우리 돈 3만 원 정도다. 북한 관광을 오면 필수적으로 가는 코스로 향했다. 바로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 예체능 분야의 영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외국 손님들이 반드시 참관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입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 소년들이 한 주에 한 번씩 기념 발표회와 소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 발표회 이렇게 공연도 많이 해야 학생들이 재능이 늘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에 공연장으로 가는 길 학생들이 반겨준다. 관광객들도 꽤 많이 보인다. 곧 공연이 시작된다.
과거 체제 선전의 장이었던 것과는 달리 근래에는 동화 공연 등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북한 어린이들의 잔망스러운 공연에 관객들이 박수로 화답한다. 북한에서의 여정 열흘 중 반 정도가 흘렀다. 처음엔 평양에 발 딛고 숨 쉬는 것조차 신기했는데 어느새 궁금한 것 많아지고 더 보고 싶고 더 묻고 싶은 내 안의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새 아침이 밝았다. 이날은 광복절이었고 유소년 축구 개막일이기도 했다. 평양에서의 첫 번째 이렇게 생방송을 네. 앞둔 우리 한준 해설위원의 심정은? 제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서서 전인석 형님과 이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럼 진짜 나도 이걸 언빌리버블, 인크레더블. 우리 중계방송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왼쪽으로 틀어서 자, 평양의 이 아침에 이 태양의 기운을 잘 받고 야, 오늘 아침 방송, 중계방송 잘 합시다. 그 왜 튼 거죠, 그럼? 아, 기운 받으라고, 아, 아침에. 아침에 기운이 아, 정치 쪽으로. 예. 우리나라 방송으로는 꼭 10년 만에 성공한 KBS의 서울 평양 2원 생방송. 평양 주재 외신 AP와 조선중앙TV의 도움으로 어렵게 연결했다. 아, 평양에서 축구를 중계하기 위해서 한준 해설위원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네. 네, 사실 선수단 도착할 때부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면서요. 네, 어땠나요? 아무래도 우리 선수들이 이제 남북 방송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네, 아, 지금까지 전인사 아나운서 한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나가본 평양의 거리. 군사 열병식으로 눈에 익숙한 김일성 광장이다. 오늘 우리는 평양 도착 첫날에 봤던 마천루가 있는 미래 과학자 거리로 향한다. 과학자 과학자들이 살림집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김제공제 살림집이고 화학하고 교육으로 미래로 지향한다. 이민이가 아파트라는 말은 쓰시나요? 네. 아파트라는 살림집 평양에 건설된 신도시 미래 과학자 거리.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따라 김책공대 직원들이 입주하는 아파트 주택단지가 조성된 곳이다. 출근 시간에 맞춰 평양 시민들의 일상 모습 취재가 허락됐다. 평양 사람들 옷차림이 꽤 다채롭다. 뒤에 보이는 53층 미래 은하타워. 미래 과학자 거리에는 고층 아파트 대단지와 다양한 상업시설이 갖춰져 있다. 여기가 이제 과학을 중시하는 뭐 미래 거리, 예, 그런 컨셉의 거리인데 전체적으로 뭐 깨끗하고요. 이 뒤쪽에 보이는 산림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건물도 있고 길가에 또 인상적인 게
길가에 쓰레기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더 인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깔끔한 평양 거리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보다 화려하고 현대적으로 최근에 조성된 곳답게 우리가 생각하던 평양의 모습과 많이 달랐다. 이곳은 평양 교원대학. 최근 현대화 공사를 끝내고 외국 손님들에게 자랑하는 주요 장소가 됐다. 북한이 교육 사업을 강화하면서 최신 설비로 개축했는데 컴퓨터가 보이자 우리나라 학생들이 관심을 보인다. 그런데 뭔가 잘 안 되나 보다. 달라요 그냥. 뭐가 다른데? 키보드요. 북한은 우리와 자판이 다르다. 그 다음 이동한 곳은 평양 교원대학 부속 소학교. 북한이 자랑하는 과학 인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참관했다. 학생은 몇 살입니까? 몇 살이나요? 22살입니다. 몇 살? 28살이라고 합니다. 28살이 뭡니까? 이 동물들은 8살인데 부속 소학교 동물이 대학에 와서 가해 교육을 할 때는 네. 대학생처럼 준을 잘 지켜야 돼. 28살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말이야. 이게 28살이라고 말. 실제로 8살이군요. 8살입니다. 최근 학제를 개편하면서 강화된 영어 교육. 발음도 상당히 좋다. 평양 교원대학을 뒤로 하고 좀 먼 길을 떠났다. 묘향산 가는 길, 평양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밖을 보던 전인석 아나운서가 묘한 감상에 젖는다.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정도에 영변이라고 서 있고 왼쪽으로 한 14km 영변이라는 걸 보니까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 멀리 보이는 그 산이 혹시 약산이 아닐까? 진달래가 아직 안 남아있을까 하는 거죠.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는 살수. 바로 청천강이다. 넓은 강 너머 기와지붕의 풍광이 아름답다. 드디어 묘향산이 보인다. 이만 우리 원래는 향산천인데. 이게 향산천이에요? 네, 아마 이럴 겁니다. 저희 기억에는. 이게 묘향산에서 흘러내려온 향산천 계곡물이 더없이 맑고 깨끗하다. 산에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등산한단 말입니다. 아, 여기서부터요? 네. 마침 일요일이라 북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다. 금강산, 부월산, 지리산에 이어
조선시대 4대 명산으로 꼽힌 묘향산. 드디어 도착했다. 여기가 이름이 왜 묘향산이야? 설명. 산이 기묘하고 향기가 풍긴다고 해서 묘향산이라고. 아, 기묘하고 향기가 풍긴다? 땡시리가 풍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어쩐지 달라요. 향나무와 측백나무가 많아서 좋은 향이 난다는 묘향산. 개마고원에서부터 뻗어나온 낭림산 산줄기의 중심인 묘향산은 기암괴석과 계곡이 많다고 한다. 묘향산 비로봉으로 향하는 하비로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른다. 여기가 너무 주변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 물이 너무 맑고 차고 정말 시원합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무더위에 시달렸던 방북단 일행과 함께 발을 담가본다. 물맛 어떠세요? 깨끗하네요. 아, 이게 묘향산 생수라고. 묘향산에는 북한에서 제일 큰 사찰인 보현사가 있다. 고려 현종 때 세워져서 임진왜란 때 많은 활약을 한 곳으로 유명하다. 우리 보현사는 참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역사가 깊은 게 아니라 여기서 수많은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또 역사가. 뭐 대표적인 전설이 어떤 게 있죠? 우리 수산 스님 같은 전설. 야.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서 많은 왜구를 물리쳤다는 서산대사. 보현사비에 있는 이 글은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남긴 것이다. 아, 이거 보현사에 저 남측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쪽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여기로 오시려면 이게 부처님께 기원을 잘 올려서 정말 통일을 이루가자고 그 남측의 불자들이 많이 왔대는데 여기로 시대 이후에 분란관계 주민 차단으로 그리고 많이 어지머리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들이 처음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예, 조석이 우리 가서 좀 같이 갑시다. 예, 예. 묘향산도 식후경이라고 북측에서 점심을 준비했다. 북한 유원지에서 먹는 음식 메뉴가 어떨지 궁금했다. 이거 양고기입니다. 여기 이건 노루고기. 이건 양고기. 이게 뭐 이게 노루고기. 호텔이 그냥 이거 잘 익죠? 노루고기라니. 노루고기는요, 콩가루에 무쳐서 하시는 게 제일 네, 맛있습니다. 이렇게 콩가루에 예. 이게 좀 올 줄 알았어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북측 접대원이 묘향산 자랑을 한다. 아, 아메리카에서 누워요?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아메리카. 잘 안 올 것 같은데. 처음이다. 묘향산 자랑 좀 해주세요. 항상. 이제 못 봤습니다. 두 번째면 재미없습니다. 이거 이거야? 어디 가셨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저쪽에 가서 또 자랑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짧게 돌아, 민경아. 이거 안 너무 두꺼워? 이건 다 그렇다. 자랑하는 우리 향산 유저들이 다 없습니다. 우리 말고 공기가 좋아서 이렇게 바로 되는데 살 줄 없고 쉬운데. 그럼 우리 저 진주 동무께서는 향산 평균치로 보면 어느 정도예요? 중간쯤 해둡니다. 짜여진 일정을 수행하느라 긴장했던 평양과는 달리 이곳 묘향산은 여유로웠고 편안했다. 자연도 그러했지만
마주친 사람들 또한 그랬다. 안녕하세요. 어렵게 건넨 인사에 웃어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렇다면 말을 한번 건네볼까? 저 선생님은 여기서 태어나셔서 자녀도 여기서 키우시고 자녀가 몇이세요? 둘입니다. 아, 다 대학까지 뛰지. 오, 잘 키우셨네요. 딸, 아들. 아들만 둘. 아들만 둘. 사람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 일단 시작이 좋다. 그럼 이제 장가를 보내면 되는군요. 네. 아유, 근데 큰일 하나 남으셨네. 여기서는 몇 살에 장가가요? 우리는 여기 29, 거기 29, 30살까지 그 남자들은. 섹시가 있어 장가갈 거는? 아, 섹시하고 좀 맨 처음이니까. 아들 둘이 연애 소질이 좀 있어요? 연애 이런 건 없고 우리는 네. 부모들끼리 만나서 다 호상, 합의를 보고 하자 이렇게 하지. 우리는 지저분하게 연애하고 이런 거 안 한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 다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딱 정해졌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 말 안 들으면 그 자식이 아니죠. 스스럼 없는 짧은 대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번엔 여기까지.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북한의 우승으로 끝났다. 그리고 7년 만에 열린 서해 육로를 따라 시작된 9박 10일의 우리 평양 여행도 끝났다. 걸어서 평양 속으로 곧 다시 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